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1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 세미나가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입장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2021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 세미나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거나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종합 세미나는 개막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사 말씀에 이어서 3개의 세션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올해 2021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 세미나의 주제는 위드 코로나 물류기술 산업의 대응입니다. 그리고 토론에서는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현재 저희 2021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다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내빈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라인 라이브 송출을 위해 잠시만 대기했다가 정확히 1시 30분에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보 영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바다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는 기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는 국가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어젠다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입니다. 세계 해운항만 산업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발전 전략 연구를 위해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최초 설립되어 1989년 해운산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을 거쳐 1997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수행하던 해양 및 수산 정책 분야 연구 기능을 한 곳에 모아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미래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한 KMI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연구활동과 성과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 수립의 기틀을 다졌음은 물론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KMI는 세계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EWC,
독일 ISL 등 해양수산 선진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UN 에스캅, FAO, 햄시, WMU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의 선진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 러시아, 중국, 미얀마 등의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외 협력 연구 거점을 확대해 감으로써 연구 역량 국제화는 물론 해양에 관한 글로벌 연구 의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양산업은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해양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나라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계 해양 어젠다를 선도하는 해양수산연구의 글로벌 허브 KMI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로 함께할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급변하는 세계 물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물류기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또 거스를 수 없는 혁신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 우리나라 물류 기술의 선진화를 이루고 또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텐데요. 이 미래 물류 기술 포럼은 이 협력과 토론의 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물류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시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을 주최기관인 미래 물류 기술 포럼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 한국무역협회를 대신해 진심으로 환영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물류기술포럼 김성진 의장님의 개회사를 들을 텐데요. 실시간 온라인으로 의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개회사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물류기술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접어들었고 우리 미래물류기술포럼의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 세미나를 오늘 개최하게 된 것을 상당히 의미 있고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종합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안호 부원장님 한국무역협회의 신성관 전문인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실 아마존의 이수정 총괄님을 비롯한 네 분의 발표자 여러분과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실 김철민 대표를 비롯한 두 분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물류와 기술 발전에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종합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물류 기술 가족 여러분들께 보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우리 인류 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항상 인류는 과학과 국제협력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질서를 회복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고 특히 물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 분야에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탈성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트 마일 서비스와 같은 생활 물류 그리고 의약품 배송에 필요한 콜드체인이라는 물류 전문 기술적인 용어가 이제는 우리의 생활 용어가 되는 단계까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물류 산업의 변화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최근 메타버스와 NFL과 같은 또 다른 신기술의 등장과 더불어서 물류 산업 또한 한 단계 높은 곳을 향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더불어서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해서 오늘 종합 세미나는 위드 코로나 물류 기술 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 아래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물류 기술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신 아마존의 이수정 총괄께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로 어떤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글로벌 포트 파트너스의 배민주 대표께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물류 기술, 세 번째 발표자이신 CJ 올리버 네트워크스의 이광수 수석께서는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빅데이터 AI 기술이 물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이신 현대 글로비스의 이재준 팀장께서는 기술 융합과 미래 물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 이어서 김철민 대표가 좌장으로 주재할 토론에서는 송상아 교수님과 원성한 교수님께서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우리 물류 기술 산업의 디지털화 또 기술 발전의 한 단계 상승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끝으로 이 미래 물류 기술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포럼의 운영진을 비롯한 옆에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내 물류 기술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되는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물류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깊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물류 기술 발전과 함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개회사로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김성진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2021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 세미나의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님의 환영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비록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멀리 부산에서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환영사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작스레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한편 송구한 마음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포럼의 의장을 맡아 계시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 장관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한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님, 신성관 한국무역협회 전문님,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역설적이게도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에 기술의 발달 속도에 비해 더딘 상용화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과 동시에 그것을 실제 증명함으로써 각 산업에서 보다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 물류기술 산업의 대응 주제하에 개최되는 오늘 세미나는 매우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뤄질 코로나19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의 물류기술 변화 및 업계의 대응에 대한 주제 발표 내용은 향후 물류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물류기술 산업의 여러 대응 방안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되어 있는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미래 물류기술 포럼은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물류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물류산업, 물류기술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물류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과 정보 제공에 매진해 가겠습니다. 최근 새롭게 나타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인해서 다시 한번 지구촌 사회는 위축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오늘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사에 간담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직무대행님의 환영사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축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석윤 원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이한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님께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면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축사 함께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이한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쉽지만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김성진 미래물류기술포럼 의장님과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해 미래 물류기술 포럼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성관 한국무역협회 전문님과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물류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대면 탄소 중립으로 전환 등 많은 변화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 역시 새 변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인 택배화물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가 발발한 작년 20년 택배 물량은 19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장 확대에 비해 물류산업은 인프라 부족, 고탄소 산업 구조, 종사자 사회 안전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가물류기획 기본계획 및 생활물류 안전방안을 공표하고 다양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물류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지하수송 인프라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화물 운송기술, 도심 내 물류 거점인 공동 택배터미널 구축과 운영기술, 도심의 교통 혼잡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물류 플랫폼 개발 및 배송 체계 다변화 기술, 배송기사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저상형 트럭 적재함과 상하역 장비 등 기술을 통한 물류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과 그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물류 분야 R&D 효율적 진행과 물류 기술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철도연은 K-물류기술이 세계 물류를 선도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물류산업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석윤 원장님의 축하의 메시지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데 이 최근에 코로나19가 재빠르게 또 확산을 하면서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좀 상황이 나아져서 많은 분들을 직접 이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무역협회 전문님께서 현장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문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전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2021년 미래 물류 기술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미래 물류 기술 포럼 김성진 의장님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석윤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무역업계는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 후 한 축인 여객기 운항이 정상화까지 긴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해상으로는 수에즈 운하 통행 중단부터 미 서안 항만 적재까지 전례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육상으로도 요소수 부족 사태와 화물 연대에 집단 운송 거부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물류 대란 속에서도 우리 한국 무역은 10개월 만에 최단기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9년 만에 세계 무역 순위 7위가 예상되는 등 저력을 발휘하며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업계는 근본 위기를 통해 물류는 비용이라는 인식을
물류는 경쟁 우위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은 단순히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만이 아닌 정량을 적시에 적소에 보내는 물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확보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물류 주체 간 폐쇄적이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의 가시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류 흐름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출입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해서 물류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저희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역업체의 60%가 물류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물류 DT를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해 물류 DT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세미나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최신 물류 기술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무역업계 물류 DT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물류 경쟁의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문님의 축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 경쟁력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미래 물류기술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철웅 미래 물류기술 포럼 운영위원장께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웅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이제 방향성을 띄고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미래 물류 기술 포럼의 2030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 네, 맞춰서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 전략과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이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게 2030년에는 지금 미국 랜드 코퍼레이션이 세계적으로 정책 분야의 띵크탱크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이 미래 물류 기술 포럼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물류 분야의 저명한 산학연 전문가가 모인 그런 연구와 교류의 장이지만도 세계적으로 가시성을 갖고 세계적으로 그 물류 분야의 핑크탱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저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추진해야 된다. 이걸 2030년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그를 위한 단계적인 추진 방향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그러한 어떤 이미 우리나라에서야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물류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시고 미래 물류 기술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저빌리티를 갖는 미래 물류 기술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운영진에 모셨고요. 이를테면 토마스 트로이 교수님이라든지 로네드 코스터라든지 또 아까 빅데이터 분야 말씀하셨지만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가장 훌륭하신 서울대 조성준 교수님이라든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삼성이나 LG도 토론토 대학이나 캐나다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토론토 대학교 이지금 교수님 또 UBC 경영대학의 학과장님이신 팀워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전문한 해당 분야 국제적인 전문가를 모셔서 그 미래 물류 기술 포럼의
국제적인 비저빌리티를 향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물류 트렌드 2022라는 저희가 이게 백서식으로 매년 물류 분야의 트렌드를 미래 물류 기술 포럼에서 정리해서 발견하자 그랬고 올해 그 일환으로 첫 그런 백서인 물류 기술 트렌드 2022를 한번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물류 포럼의 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철웅 운영위원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미래 물류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미래 물류기술 포럼의 운영 방향 함께 들어봤고요. 2021 미래 물류기술 포럼 종합세미나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장례 정리 후 이제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내외빈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1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번 순서는 2021 미래 물류기술포럼 종합세미나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요 내빈분들 앞으로 모셔서 저희 기념 촬영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문님을 포함해서 세미나의 발표자 그리고 좌장 및 토론자를 포함한 연사분들께서는 지금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함께 기념 촬영을 해야겠죠. 지금 줌으로 저희가 화면에 함께 꼭 소중히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님, 이한호 부원장님, 그리고 이철웅 운영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고개를 숙이시거나 눈을 아래로 뜨시면 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 밝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한번 저희 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 물류기술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네, 사진 촬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장례를 좀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